27 남녀 대학농구리그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지원, 김무성, 안영준, 김진용 그리고 양재혁 선수가 스타팅 라인업에 박인환, 박민석, 손홍준, 윤성원, 김기범 선수가 또 선발. 잠시 후 이제 양팀의 팁오프와 함께 경기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선공은 한양대학교가 외곽쪽으로 박민석 왼쪽 코너인데요. 석점 들어갔습니다. 윤성원 그대로 석점 들어갔습니다. 오버헤드 패스 돌아섰습니다. 양재혁 골 밑에서 밀고 들어가면서 2점 성공. 한양대학교가 연세대학교를 외곽 쪽에서 확실히 압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두 번째 석점이 들어갔습니다. 김기범 박인환 뒤쪽에 들어오는 손홍준 골 밑에서 윤성원. 김무성 선수가 이제 속공 레이업을 좀 던졌었는데 그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포물선은 들어가는 포물선이었거든요. 빠르게 속공. 다른 기자들이 그쪽 경기를 또 나갔겠죠. 네, 가로채기 성공하는 한양대학교 공 끊어냈습니다. 김기범 앞쪽으로 손홍준. 손홍준 더블클락 멋진 장면 만들어냅니다. 네. 박지원이 함께 뛰어올랐는데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쪽으로 내줬고요. 박민석 왼쪽입니다. 손홍준 다시 한번 박민석 페이크 모션 이후에 탑에서 석점이 터집니다. 탑 쪽에서 자신이 직접 올라가는데요. 드리블 미스 연세대학교 공 끊어냈습니다. 21초 남았는데요. 앞쪽 빠르게 치고 들어갈 때 득점 인정 상대 반칙. 공을 더듬고 있는 한양대학교 박민석 외곽 쪽으로 박인환 스탑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박지원 오른쪽 코너로 연결시켰습니다. 석점이 터집니다. 천재민 천재민 앞쪽으로 박지원에게 연결. 박지원 자신이 직접 왼쪽 한승희에게 연결시킵니다. 2쿼터 시작 4분 만에 첫 번째 득점 올렸습니다. 더블팀 성공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빠르게 앞쪽으로 속공입니다. 아웃넘버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빠르게 박지원에게 다시 공이 연결됐고요. 타이트하게 붙어주고 있는 한양대학교 3명의 선수가 붙었습니다. 박지원 미들레인지 하지만 이 공을 엘리우 패스로 마무리시켰습니다. 그렇죠. 네. 경기대와의 경기에서 1쿼터에 들어갈 슛이 안 들었기 때문에 고전을 했었거든요. 석점이 터집니다. 전영준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왼쪽 선택 스텝 이후에 골 밑 밀고 들어가면서 다시 이제 10점 차이 10점 차까지 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들레인지 2점 성공시킵니다. 박상권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외곽에서 박지원 석점 터집니다. 이런 지역 방어를 확실히 깨버리는 또 3점이 나왔네요. 그리고 또 은희석 감독이 7초 6초 남았는데요. 박지원 3초 2초 1초 골 밑 한승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네, 그건 이제 원정 경기였었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 반대로 얘기하면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80점 이내로 막아야지만 또 이제 승률이 높아갈 점을 만들어줬네요. 손홍준 단독 돌파 골 밑에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네. 조금은 버리는 수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손홍준 직접 돌파 이후에 두 점 성공시킵니다. 성공률이 26% 정도거든요. 네. 양재혁 석점 들어갔습니다. 한양대학교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박상권 골 밑에서 보너스 원샷. 두 개 중에 하나를 성공시켰던 박상권 선수였고요. 빠르게 왼쪽으로 외곽 쪽으로 와이드 오픈 전영준입니다. 전영준 반대편으로 박지원 1학년 선수가 많습니다. 전영준 석점인데요. 석점이었습니다. 박지원 오버헤드 패스 골 밑으로 연결시켰습니다. 한승희 다시 한번 리버스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앞에 있거든요. 한양대학교 밀레인지 두 점 성공시킵니다. 박인환 지금 현재 흐름은 또 점수 차이가 크게 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점을 쫓아갈 수는 있는데 경기가 나간다면 10점 이상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박상권의 3점이 터집니다. 죄송합니다. 외곽쪽으로 박인환 왼쪽 선택 박상권입니다. 박상권 날아 올랐습니다. 손홍준이 왼쪽으로 자신이 직접 올라갑니다. 박상권 추가 자유투 또다시 만들어내고 있는 박상권. 게임 클락 7초 6초 5초 4초 남겨놓고 던집니다. 4초 남겨놓고 이렇게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 네,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
왼쪽으로 안영준 베이스라인 파고드는데요. 오른쪽 와이드 오픈 찬스 상점에 터졌습니다. 다시 한번 전영준인데요. 박지원 왼쪽 선택합니다. 안영준 라인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합니다. 김윤환 외곽 쪽으로 박상권입니다. 미들레이지 2점 성공. 전영준과 패스 게임. 전영준의 페네트레이션 리버스 레이업 성공합니다. 이제 슛을 던져서 스피드는 잘 보지 못했었는데 한양대학교 윤성원 자신이 직접 올라갔습니다. 블락 성공. 길었습니다. 대반을 따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안영준 단독 돌파 두 점 올려놓습니다. 외곽 쪽에서 박지원 킥아웃 안영준 석점 들어갔습니다. 힘을 좀 가지고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탑에서 석점 깨끗합니다. 학교도 플레이오프 마지막 남은 한 자리를 또 차지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바스켓 카운트까지 가져가고 있는 연세대학교. 바깥으로 천행공 한양대학교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골 밑으로 윤성원 두 점 들어가지 않고요. 자신이 직접 득점인자 상대 반칙까지 끊어냅니다. 박찬영 오른쪽으로 열렸습니다. 이현민의 석점이 터졌습니다. 이제 게임 클락은 25초 남았습니다. 단독 돌파 손홍준 손흥민 아 손홍준이 선수였군요. 네. 4초 4초 3초 2초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연세대학교가 89-79 10점 차 리드를 가져가면서